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기선입니다. 박세원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원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내가 한 두 달 전에 박세원 원장님 집에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이 아버지께서 나하고 앉아서 제 세원이 엄마랑 앉아서 쫙 얘기하는데 너 아버지가 있지? 아주 생뚱같이 쫙 일어나 어디 갔다 오더니 벤츠 자동차 그 있지? 차키. 차키를 쫙 휘두르면서 내 앞에서 얘기를 하네. 그 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나는 아들 너희를 둬서 다 한의사는 아들 대한민국에 와서 용이 돼서 승천하고 있는 아들 너희를 둬가지고 나는 이렇게 벤츠를 몰고 다닌다. 벤츠 탄다 이거예요? 그 80이 넘으신 분이 그런 애교를 부릴 때 나는 진심으로 유치하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야,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 아버지한테 벤츠 사주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아버지 자존심을 얼마나 키워줬는지.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진짜? 해도 돼요. 아, 그건, 왜? 그것도 우리 삶이야. 이게. 내가 노력한 것만큼 성취되는 거니까. 잠깐만요. 아버지가 원래 이제 현대 그랜저를 탔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명절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보더니 차 아들들이 다 벤츠 타잖아요. 첫째형 빼고 벤츠 잘 나가냐?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그래서 예, 아버지 예, 벤츠 타고 싶으니까 벤츠 차 좋지. 그 원래 북한에서부터 타고 싶었어. 근데 애비도 벤츠 뭘 줄 알아. 여기 운전 38년을 했다 이놈들아.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당당하지 아버지는. 그래서 이제 형이 아버지 그러면 벤츠 사드리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어요 하니까 사줘봐라 한번. 사나 안 사나. 그래서 그때 허리 부러지고 간암에 폐암에 위암에 세 가지 암을 다 겪고 살이 쭉 빠지면서 병원에서는 1년 4개월 밖에 못 산다 그러지 막 이렇게 하니까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 한번 타보라 그러시지 뭐 하고 이제 벤츠를 딱 사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딱 타보더니 야 내 못 죽겠다. 근데 그 해 원래 이게 자유민주주의 묘미입니다. 그 해 원래 돌아가실 것 같았거든요. 80세 되는 해에 형이 그때 딱 해드렸는데 지금 85세잖아요. 근데 엊그제도 저희 병원에 저기 분당에서부터 양주까지 한 운전하면 1시간 20분까지 걸리거든요. 왔다 가셨어요. 왔다 가는데 차를 사주니까 얼굴색이 더 좋아지시는 거예요. 식사를 잘 하시고 얼굴색이 맞지. 좋아지고 생의 의욕이 나오고 그 막 그 이 생기가 돌면서 막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잘했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 형제들이 야 애들이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 하고 막 그랬었죠. 지금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와서 닦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이렇게 물로 세차고 그랬는데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닦아놔가지고 햇빛 비친데 보게 되면 기스가 그 사체가 잔기스가 뿌예요. 그 검정색으로 사줬는데 남들 보게 되면 은색인 줄 알 거예요. 하도 그걸 닦아내가지고. 야 정말.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런 효도를 다 하네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뭐 그 본인이 부를 이끄고 살 수 있으면 사수품한테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까지 쫓겨온 주제에 벤츠를 이런 말은 우리 하지 맙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경쟁하면서 불을 일으켜가지고 살아온 이 인생의 드라마가 꼭 우리가 북한에 전해줘야 될 자유화된 북한에 전해줘야 될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는 내가 그래서 물었거든. 너 아버지한테 아니 우리 언니는 자주 모시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나가고 2, 3일에 한 번씩 식당에 나가서 식사한대. 모시고 나간다 그러더라. 우리 엄마가 그 운전하게 되면 아버지 옆에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꼭 뒤에 가서 앉아요. 회장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앞에 앉으라고 하니까 아 실수 운전하오. 자리가 편하긴 뒷자리가 훨씬 편합대. 그래서 우리 엄마가 꼭 뒤에 앉아요. 그리고 이제 그 차 타는 그 길이 좋잖아요. 그거 쓰레기 분리수거로 들고 50m밖에 안 되는데 차를 타고 가요. 거기 가서 쓰레기를 꺼내가지고 분리수거하고 꼭 50m로 차 타고 다시 이렇게 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두 분이 같이 끌고 다니세요. 80. 거령이 넘어서 북한에서의 모든 일생의 3, 4분기를 다 바치고, 그 저 지옥 같은 세상에 아무 가치 없이 묻어두고, 정말 너는 큰일이었잖아. 걷지도 못한 아버지 어머니를 업고 안고 두만강을 건너서 대한민국까지 모시고 왔잖아. 저희 형이 큰일했죠. 근데 나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두만강을 넘기 전에 38km였으니까 내 엄마가 36km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로 말하면 그 보신탕인데 북한에는 이제 단고기라고 그러잖아요. 단고기, 계곡입니다. 네, 계곡이를 단고기라고 그러는데 그 단고기 집에 들어가서 한 그릇 드셨는데 이게 막 몇 달 만에 그 이 밥에다가 쌀밥에다가 그 고기 국을 드시니까 네, 드시고 나왔는데 턱 쓰러졌어요. 술 드신 아이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오랜만에 그 쌀알을 드시니까 그게 취했는지 어쨌는지. 근데 입술이 파래지고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늘에 누워가지고 한 15분, 20분 되니까 그 다음 정신이 이렇게 축 차리고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아 느낌이 오래 못 사시겠구나 생각 들어가지고 사진관 들어가가지고 그때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마지막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61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그때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지금이 더 젊어 보여요. 지금은 85세인데도 성질이 사르셔가지고 운전할 때 옆에 앉아서 뭐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이게 애비 늙었다고 송장으로 보이나 이 개놈의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서 옛날에 그 말랐을 때는 못 먹었을 때는 말도 제대로 못 하시더니 글쎄 여기 와서 입 한 먹고 고기 꾹 먹고 하면서 얼마나 힘이 뻗치는지 못 당하겠어요. 북한 체제에서 살 때는 살아있는 게 죄인 같아서 자식들 앞에서 죄인 같아서 늘 주눅이 들어있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접었던 우리 박시현 선생의 아버님, 이 자랑스럽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는 자식들한테 떡떡거리면서 삽니다. 집도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집 원래는, 진짜 좋더라. 원래는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저는 어떻게 살았는데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나무 뿌리가 살짝 박혔는데 그게 세게 박힌 줄 알고 자꾸 칵 당겼는데 글쎄 뒤로 빨리 나가 넘어지셨어요. 나가졌구나. 그러면서 허리 다쳐가지고 허리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 허리 수술하고 나와서도 자꾸 일하니까 엄마가 안 되겠다. 야 아파트로 가야 되겠다. 니고 앱이 일 못 시키게 하는 방법은 이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빨리 아파트 사내놔라.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갖다 사들여가지고 이사시킨 거예요. 강제적으로. 강제로 갖다가 이사시킨 거예요. 진짜 아파트가 좋더라. 나는 항상 생각해.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자랄 때는 아버지가 자식들이 자존심을 세우죠. 그러나 우리가 다 큰다면은 자식이 아버지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는 것 같아. 그게 승계구 역사인 것 같아. 그걸로 이어져오는 우리 가족사이고 어찌 보면 이 민족사이고 다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이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시현 선생의 아버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조사기 하면서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나온 다음에 딱 우리 옆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박시현 선생의 집에 내가 놀러 가면 아버지, 어머니 저 구석에 부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맞아요. 자식들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너무 저거 온 사람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까 늘 주눅이 드는 마음을 그런 인상을 가지고 그 박시현 원장님이 부모가 앉아있어 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가보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게 번졌는지요. 야 내가 우리 박시현을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도 살아서 대한민국에 왔으면 저 모습으로 앉아 계시겠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북한은 가부장적인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김책에 추방돼 내려가니까 우리 동네 이라 할머니, 내 이라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해. 그분하고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일제시대 때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그 할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 순사들도 아들 네다섯 있는 집에는 달려들지 못했대. 일본 순사 가서 뭐라고 하자고 하면 칼차고 하자고 하면 왜 그러시오? 하면 달아났대.
북한에서의 아들은 그 부모들한테는 울바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의 북한 실정도 가장 낙후한 국가로서 봉건적, 가부장적 아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현상이 오늘 북한에 맹맹히 살아있습니다. 북한이 더 심하죠? 더 심하지. 봉건 시대라니까, 아직도. 그렇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나는 너 아버지를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거든. 우리 아버지도 너무 멋있는 분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망난이에요. 달달이 용돈 계좌로 넣어드리거든요. 넣어줘야지. 예, 어쨌다가 이제 가족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야, 온 김에 저 밑에 편의점 가서 돈 좀 30만원씩 찾아놓고 가라. 아버지 계좌로 다 용돈 드렸잖아요. 그건 그거고. 아, 어디 가서 돈 찾아야죠. 편의점 갔으면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30만원까지는 찾을 수 있다더라. 그러면서 온 김에 찾아다 놓고 가.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아. 애비 설마 앞으로 100년 살겠냐 200년 살겠냐. 찾아 놓으라 그러면 찾아다 놔. 막 그래요. 빨리 갔다 와. 다 나가. 나가. 거기서 형수들한테 그래요. 응. 아들들한테 돈 30만원씩 더 오베내는데 우겨 있냐? 그래서 응. 아니 없어요 아버님 없으니까 없대잖아. 빨리 나 갔다 와요. 나 갔다 와요 놈 새끼들아. 그렇게 놓고는 선주들이 오면 또 다 줍니다. 네, 그 거꾸로서요. 얼마나 멋있는 아버지입니까? 자유대한에서는 아버지들도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살다가 내려오신 우리 박세현 원장의 가족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멋집니까? 북한이 자유화됐을 때 우리는 이 감정을 고스란히 북한 땅에 전달해줘야 돼. 그래서 북한의 모든 부모들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한마디 남길 권리조차 뺏겼던 모든 북한이 정말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신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북한에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이 그 생태를 가져가야 될 것 같아. 하루빨리 삶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막 신납니다. 네. 이게 우리 박선 원장의 가족 내에서 벌어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앞으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북한 땅에도 얼마든지 펼쳐보일 수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